경상남도와 도교육청 간의 갈등이 고발 사태로 이어지는 등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문제에서 시작됐던 두 기관의 마찰이 거짓말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두 기관의 다툼에 도민들의 피곤함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도교육청 간의 갈등이 증폭된 것은 시군 순방 때 한 홍준표 도지사의 말에서 비롯됐습니다. 남해 교육장은 홍 지사가 교육자는 거짓말쟁이라고, 김해 교육장은 금방지다는 말을 각각 했다는 겁니다. 급기야 지난달 29일 경남 시군교육장 17명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일선 시군을 방문하며 행하고 있는 경남교육청과 교육가족을 비판하는 발언에 삼가라. 이에 대해 경상남도는 당시 녹음된 음성 파일까지 공개하며 반박했습니다. 금방지다는 발언과 교육자는 거짓말쟁이라는 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도민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한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급기야 경상남도는 해당 교육장을 도지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의 갈등이 시작된 것은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놓고습니다. 지원해달라 하지 않겠다라는 서로 다른 주장이 거짓말 공방으로 이어졌고 결국 두 기관의 자존심 문제로 확산된 것입니다. 이 같은 두 기관의 갈등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시시비비를 따지기 전에 도민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우레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듯이 경남 양대 기관의 갈등의 피해자는 결국 도민이 될 것입니다. 진정 도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